엄청 큰 모카 소금빵 콜렉티보라는 빵집에서 샀어요. 이거는 까놀래. 매일 사고 치는 강아지가 있어서 휴지통을 새로 샀습니다. 이 휴지통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이걸 눌러야 열려가지고 아무래도 강아지가 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근데 나 왠지 이거 열 것 같은데? 커플이 엎어놓고 열어볼까? 이거 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프리가 바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겠어? 골때끼를 하는 거지. 네가 지금 가이드를 열어서 보고 있다. 같이 장 보러 왔습니다요. 이거 사야 돼. 퓨레를 쓸 거라서 약간 맛을 내는 용으로 이거 스파게티 소스 이거 하나 넣어야겠어. 바쁘리. 아까 안 보여줬잖아. 파도풀 쇼는 안 섞었던 거 엄마. 계란 볶음밥. 맛있어. 맛있어? 어. 근데 뭐, 별로 안 매워. 맵다고? 이거 합근한 맛인가 본데? 합근. 딱 말. 제가 지난번 1월 그 연초 새해 브이로그 때 저의 다이어리 소개드리면서 독서 리스트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거 책 완독해서 써주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8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달 내에 2권 정도 더 읽으면 올해 50권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가지 하는 게 더 있어요. 원래는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독서 리스트에 읽은 완독한 책 쓰고 필사 쓰고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점점 많이 읽게 되면서 이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이거 분명 읽었던 책인데 책이 어떤 내용이었었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책 읽고 그 책이 어땠는지 짧게라도 소감이나 느낀 점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 걸 적어두기 좋은 앱이 있어서 오늘도 요거 읽은 책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오늘 읽은 책을만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랑 평점, 스스로 생각하는 평점, 그리고 읽은 소감 이런 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딱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왜 추천하는지 이런 글을 보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종종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읽은 거 그런 걸 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좀 여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었는데 아마 내일은 책 읽을 시간 없이 밀린 영상 편집하느라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굿모닝 여러분, 저 오늘은 마녀스프 만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녀스프 만들어서 그때 먹었던 맛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 전에 좀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마녀스프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재료는 저는 계량 없이 그냥 느낌대로 가지고 와봤는데 6-7개 먹을 거 생각해서 토마토 3개, 양배추, 버섯 7개, 감자 2개, 양파 하나, 그리고 소고기. 요거 재료를 잘라주기만 하면 만드는 건 쉬워요. 한 일주일 먹으면 질리는데 또 한 번씩 생각나거든요. 특히 추울 때 생각나고 가볍게 먹어야겠다 싶을 때 한 번 이렇게 딱 만들어두면 계속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치킨스톡 넣어서 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토마토 퓨레 양도 조금 적고 간이 되어 있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1인분짜리 이거를 사왔어요. 물 400ml.
이렇게 중약불 상태에서 두고 푹 끓이면 돼요. 이 재료들이 뭉근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면 됩니다. 요거 내일 바로 먹을 건 냉장고에 해놓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먹을 거니까 냉동 보관해놨다가 전자레인지 하나씩 데워 먹으면 돼요. 오늘은 하루 종일 편집해야 하는 날. 먹고 싶은 거 있어서 편의점 가서 어제 못 산 백짬뽕 사러 가려고요. 어제 산 굴 넣어서 백짬뽕 먹을 거예요. 백짬뽕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봤어. 나는 이걸로 끓여줘야겠다.
혼자 먹으러 갈 수. 그럼 엄마한테 다 준 거 아니야? 맛있어, 괜찮죠? 응. 이건 겉면. 모유 수유 안 해? 삼일이야? 응. 저번에 갔다 오는 거. 한번 해. 뭐야? 야. 오늘 영상 편집도 다 해서 책 읽으려고요. 이거는 이청아 배우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해주신 태도에 관하여 임경선 작가님의 책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서점 갈 때마다 세네 권의 책을 사오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종이책이에요. 근데 또 에세이라서 금방 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을 좀 대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플라이북이라는 어플 보면 책을 대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같은 거를 읽고 싶은 책에 담아놓고 저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담아놨었는데 이 중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한번 대여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 플라이북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 도시에서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여기서 구독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추가 혜택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왕 멤버십 가입하신다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 참고로 도시 플랫폼 가입은 소셜 계정,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걸로도 가입이 되고 결제도 네이버 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간편하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멤버십을 결제하면 신간 책 한 권 무료 대여해주고 유료 모임 같은 거 참가비 면제 그리고 지원금 2,000원 적립 또 작가의 만남 초대 우선권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 신간 한 권 무료 대여 이 혜택을 한번 적용시켜서 책을 대여해보려고요.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계속 흐리던데 온라인으로 책 대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편해요. 원래 책 한 권당 3,000원의 대여비가 발생하는데 저는 도시에서 멤버십 회원을 해서 한 권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 대여 3,000원까지 적용받아서 빵원으로 책을 하나 빌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자책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도 밀리에서제도 구독하고 전자책도 잘 읽긴 하지만 확실히 종이책만의 그 맛이 있고 그 직접 손으로 넘겨가면서 읽는 그 종이책의 맛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 서비스가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었거든요. 책 대여하려고 도서관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도서관도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내서 도서관을 갔는데 읽고 싶은 책이 없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미 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도서관 갔을 때 허무하잖아요. 근데 이 플라이북은 대여 시스템이 집에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집에 책을 가져다 주고 문 앞에다가 두면 반납이 되는 그런 아주 편한 시스템이에요. 약간 자본으로 편함을 사는 느낌? 그래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서비스를 가입하면 매달 맞춤 책이 한 권씩 배달이 돼요. 그것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추천해주는 책을 약간 선물처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 서비스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책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추천해주신 책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ercise A. Listen and fill in each blank. It was rainy that day.여러분, 저 신발을 샀습니다. 요거 진짜 예전부터 갖고 싶었다가 이번에 설날에 설 기념 용돈 받아가지고 산 신발인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발을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신는데 대표적인 얘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언니한테 아디다스 가제를 선물 받았다가 학교 다닐 때 좀 신고 그러고 잘 안 신다가 작년에부터 가젤이랑 삼바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꺼내서 신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또 신으니까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스 신발을 하나 사봤습니다. 짠! 눈이 그죠? 핑크색이 포인트인 아디다스 신발. 실물이 훨씬 예쁘다. 원래 오늘 저녁에 약간 제육볶음 같은 거 먹고 싶어서 냉동해 둔 대패 소고기 사용해서 고기 볶아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이거 사와가지고 이걸로 한번 고추장 볶음 해보려고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따뜻한 밥이랑 고추장 볶음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빵에 놓는 거 뭐 있어, 얘? 어? 빵에 뭐 하는 거? 배불러. 부산에 엄마 따가서 지금 바깥쪽으로. 고구마? 배추? 여러분, 영상 끝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플라이북 멤버십 서비스, 요거 도시에서 구매하면 추가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도시 플랫폼 가입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0분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저처럼 새해 맞이 독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나온 플라이북 멤버십 서비스 요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어제 읽던 책 마저 읽으면서 또 하루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